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루더빙입니다. 오늘 GT5 복장 글리치는 이번에도 갖고 온 군대 컨셉 밀리터리 복장입니다. 자, 첫 번째 복장을 일단 머신이마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머시니마를 보셨으니까 어떻게 만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장을 저 이게 제가 입고 있는 복장 자체가 빨리빨리 이제 복장이 있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장에 들어가신 다음에 표준 선베이더 말고 후드가 낫겠다. 후드를 입은 상태에서 복장을 수정하도록 하죠. 왜냐면 이게 선글라스 이런 거 가면 뭐 제가 이것저것 복장을 입고 있잖아요, 액세서리를. 그게 너무 남아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더 복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하산은 첫 번째 복장은 낙하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낙하산을 끄도록 하죠. 씨. 아, 이거 복장 바꾸면 되겠구나. 이 상태에서 스타일 그리고 낙하산 끄고. 자, 위에 복장부터 맞추도록 하죠. 유틸리티 상의 들어가신 다음에 검은색 컴백 상의를 입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인벤토리 방탄복 표시 이거를 초중기가 방탄복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바지는 이제 카고 바지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그 바지 있잖아요. 이 가을 카고 바지 이거를 입어주세요. 그리고 신발을 수정을 해야겠죠. 신발을 이번에도 새로 나온 이 진한 회색 택티컬 부츠 이거를 신어주시면 되고요. 장갑도 이제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갑 글러브 들어가신 다음에 이 검은색 택트 글러브를 착용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글리치를 이제 망원경 글리치를 해야 되니까 수중호흡기가 제멋대로 바뀌네요. 여기서 가면을 써야겠죠. 가면은 옆으로 계속 넘기고요. 가면은 이제 그 모자랑 같이 써지는 가면이죠. 이게 검은색 비니스 마스크 이거와 그리고 여기 스카프에서 황토색 사막 스카프를 착용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모자를 착용합니다. 모자는 이제 모자에 들어가시면 여기 밑에 보면 가을 모자 이게 있습니다. 이걸 착용해 주시고 마무리로 이제 사격장 안경에서 회색 건즈 아가 아닌 노란 건즈였구나. 노란 건즈를 착용하시면 끝납니다. 자, 어이씨, 확대하려 했는데. 자, 복장이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뭐 그렇게 글리치가 들어가지 않는 복장이에요. 근데 디자인적으로 좀 유틸리티한 느낌, 좀더 이제 기동성이 있는 밀리터리 복장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복장을 만들도록 하죠.
자, 다음 복장 만들도록 하죠. 다음 복장은 이제 카우바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위장색으로 해주세요. 연한 숲 카우바지. 그리고 위에는 작업 재킷에서 검은색 유틸리티 부머 이거를 입어주세요. 그리고 인벤토리 방탄복 표시 들어가신 다음에 경량 방탄복을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갑은 조금 바꿔 주셔야 돼요. 글러브 들어가신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택트 글러브 이 연한 숲 택트 글러브를 장갑을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였나? 좀 더 올려보죠. 아, 여기 있구나. 연한 숲 강화 장갑 이거를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면을 스타일 액세서리 들어가신 다음에 가면을 넘기시고 아 이쪽 방향으로 넘겨야 되겠구나. 하고 연한 숲 택티컬 스키 가면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집으로 가서 망원경 버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망원경 버그는 예전에도 말했듯이 가장 많이 쓰이는 복장 글리치고요. 이게 자주 나온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워낙에 저희 얼굴에 집중되잖아요. 보통 시선이 그러다 보니까 가면에 대한 이제 디테일을 올려주기 위해 그런 글리치가 얼굴 쪽 글리치가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거죠. 빨리 들어가죠. 이렇게 안 들어가지. 자, 여기서 망원경 버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벗어나려고 하고, 아, 이번에 실패했군요. 이거 다시 팁을 드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뛰어가서 앞으로 쭉 갑니다. 그러면 계속 가만히 서 있다가 이렇게 보지 않게 되죠, 망원경을. 그러면 여기서 인벤토리가 아닌 스타일, 액세서리, 안경, 고글 쓰시고, 그 다음에 모자는 아까 사놓은 연한 숲 분이 이 분이 모자를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벗어나면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복장을 이제 마무리로 저장하도록 하죠. 복장 저장. 아,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가 깜빡할 뻔했는데 낙하산을 사용합니다. 아, 근데 낙하산을 가지고 있지 않네요 제가. 하지만 제가 이걸 미리 복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 안 만들어 놨구나.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 복장을 저장해 주시고 복장을 이제 낙하산이 있는 복장이죠. 네, 이거를 이제 한번 착용해 주시면 낙하산이 생기거든요. 한번 그러면 복장을 여기서 또 입어주고 낙하산 스타일 낙하산 들어가신 다음에 안돼 왜 안되냐고. 그럴 리가 없어. 난 낙하산이 항상 착용돼 있었는 상태였는데 이거 뭐 일시적인 버그인 것 같은데 검은색 낙하산 가방을 착용해 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뭐 낙하산은 바로 구할게요. 뭐 구하는 방법은 쉽죠. CQ 에이전시를 사용해서 오플에서 타도 낙하산이 픽업이 됩니다. 그래서 오플에서를 한번 착용을 위해서 낙하산 착용을 위해서 한번 타고 나가면 스타일 낙하산 하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장이 완성이 됩니다. 낙하산이 있는 상태에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자, 밝은 데로 와서 좀 더 복장의 특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요번에 연한 숲 위장색을 한 새로운 스나이퍼 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이것 때문에 이 헤비 스나이퍼 스킨도 바꿨어요. 아마 머신이마를 보셨으면 이 총의 스킨이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또 복장 글리치와 스크랩 메카닉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씨.